빵집을 보통 어떤 분들이 시작하시는지 회사 때려치우고 빵이나 한번 해볼까? 크게 나누면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숙명여대에서 하는 르꼬르동블루, 파리바게트 하는 SBC 아카데미, 컬리너리에서 하는 EM베페, 그냥 홈베이커인데 오픈을 하시거나, 홈베이커들도 그냥 내가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쭉 거기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빵집이 안 되는 경우는 실력 차이가 뭐 이렇게 많이 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참고하는 거는 그럼요. 모두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요. 왜냐면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뭐 르꼬르동블루나 EM베페에 가서 배우신 다음에 일을 필드에서 하시다가 창업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뭐 학교 졸업하면은 오 셰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 홈베이커 내가 좀 아 나 빵 좀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공방처럼 이렇게 할래 라고 하시는데, 가게를 오픈한 순간부터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무리 작게 해도 내가 월세 50만원 밖에 안 내 하지만 50만원이 거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재료비 들어가고 내 인건비는 아무도 생각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건 절대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과금 아마 오픈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 기간을 압도적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드에서 일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홈베이커에서 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워서 하시는 게. 근데 그 학교 교육과정이 얼마나 돼요? 학비는 비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네 베이킹 클래스 가면은 이거 크루아상 하나 배우는데 30만원이고 뭐 그렇게 돈 주고 배우냐 하지만, 이게 내가 제품으로 돈 받고 팔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는 거 아니죠. 근데 그런 데는 계속 잘 나올 때까지 연습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필드에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판다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양만 그럴싸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운 건 기초부터 배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동네에 있는 그 빵집이, 아 그분이 EM베페예요? 네. 그분의 빵이 처음 빵집 여셨을 때보다 지금 빵이 더 맛있어졌어요. 그럼요. 근데 그게 기초 체력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나아지지 못해요. 맞아요. 그게 보통 필드에서 일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장비를 세팅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최적의 컨디션으로 제일 좋은 퀄리티의 빵을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이미 다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오픈한다던가 홈베이커에서 바로 오픈한다 그러면은 그 맛을 찾기까지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요. 내 장비에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어떤 게 가장 최선일지 내 몸에 체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실 그걸 찾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 아 그런데도 많죠. 근데 기본 체력이 돼 있고 기본기가 사실 있으면 그걸 찾아는 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맛이 아니었는데, 내가 할 땐 이 맛이 아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장비, 내 공간 뭐 이런 것들에 최적화를 시키기에는 시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필요한데,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 1년, 1년 반 동안 버티기가 사실 힘든 거죠. 바게트 키 바게트가 맛있다고 내가 지금 당장 요거 레시피만 어떻게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바게트 키 바게트는 맛이 있고 거기만의 특별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거지, 내가 이거 하루 배워서 그게 된다? 아니 그리고 그게 한두 개를 뭐 몇 개를 마스터코치 낼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고 생계 플러스 그렇죠. 알파가 남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게 몸에 익혀야 되고 이게 사실 기술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기술이 익히는 건 뭐 우리가 언어를 하루아침에 뭐 단어 그러니까. 단어장 외웠다고 하루아침에 말을 잘하는 그럼요. 빵을 만약에 내가 빵집을 낸다 하면은 진짜 학교 다니시는 거 정규 과정을 배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어느 빵집에서도 일을 해보셔야 돼요. 배우는 게 없다고 그냥 아유 뭐 여기는 뭐 프랑스 빵 안 하는 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배울 게 있어요.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빵을 만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배울 게 없는 거고, 지금 홍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외에 경영과 운영과 그럼요. 사람들 응대한 법과 그럼요. 이런 거를 익힐 수 있다는 건 거죠. 그럼 바게트케이 사장님 썰을 조금 풀자면, 학교 졸업하고 에릭하이저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제 패스트리 파트에서 일을 하고 쭉 올라가서 야 너 이제 헤드셰프에 월급 이만큼 올려줄게 했을 때 아니야 나 이거 싫어 해가지고 바게트 팀 막내로 다시 내려갔어요. 윗급에서 막내로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자기도 설마 막내로 보낼지 몰랐대요. 근데 여기서 다시 쭉 올라가서 바게트 쪽에서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매장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고 나가서 보고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메뉴는 어떻게 DP를 하고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빵집에서도 그냥 빵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트레이닝을 시키고 빵이 기본이 된 사람들은 그걸 익히게 한다는 거잖아요. 새로 오픈하는 데 있으면은 이제 셋업팀이 가니까 도면을 딱 주고 뭐 거기에 장비를 어떻게 채워놓고 그만큼 거대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작은 규모로라도 모든 빵집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프랑스 빵이 뭐 맛있고 뭐 건강에 좋고 이렇지만 한국에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빵집들도 빵 맛있잖아요. 그게 뭐 어느 게 더 우위에 있고 뭐 더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뭐 나는 프랑스 빵 한다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실 필요가 이러시면 절대 안 되는 게 기존에 한국에 있는 빵집들 좀 장사 잘 되는 큰 빵집들 이런 데 가면은 노하우가 있고요. 정말 최적화되게 생산을 다 할 수 있게 해놨고 세 번째는 메뉴 구성이라든지 DP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고 내가 이만큼 팔았을 때 직원 이렇게 해서 고정비 떨고 나서 내가 얼마큼 가져간다는 그 계산까지 우리 그분들은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아, 하루에 얼마큼은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게 그냥 바로 계산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재료값부터 다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계산할 줄은 아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원가 계산 못하시는 분들 부지기수예요. 어쨌든 내가 먹고 살려면 원가 계산을 해야 저희가 이 콘텐츠를 분명히 지금 10분만 하자고 했는데 본인은 콘텐츠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20분째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편집돼서 많이 짧아지겠지만 편집해야 돼요. 홍 대표님이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 그럼 홍 대표님께 납품받는 분들을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다르신 분들을 조금 몇 분 뭐 소개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편집하기만 힘들어져요. 그게 자기 일이야.